이거 어떻게 뒤집지? 선배님. 어.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로? 그거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야 되는데. 네가 이거 잡고 꺼내. 자, 그거 알지? 이거 샥 하는 거. 아. 잠깐만. 쫙 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마음 같아서 던져서 하고 싶은데. 난 이거 너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훅. 해볼래? 야. 도전. 자. 높이 던져, 높이. 오히려. 해봐, 해봐. 괜찮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그냥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그냥. 파이야. 아, 탔다. 뒤집어. 그냥. 파이야. 아, 탔다. 야, 너무 탔다. 네. 예? 괜찮아. 탔어. 탔어. 일단 해. 너무 셌다, 그지? 불이 너무 셌나 봐요. 아, 그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어, 선배님 오신 것 같아. 어, 선배님 오신 것 같아. 어? 안 돼. 아닌가? 뭐 차가 들어오는 소리. 야, 빨리 해라. 혼나겠다. 숨질 안 좋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야, 너 씨, 여기 감춰, 일단 그건. 진짜 드립 뺏기냐, 이거. 그래. 야.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오셨어요? 아, 큰일 났네. 오셨어요. 어, 왔다 와. 어, 에이치고 어디 있어? 어, 에이치고 어디 있어? 예, 아, 예, 반갑다, 반가워. 야, 야, 반가워. 예, 야, 실제로 이렇게 잘 생겼구나. 야, 자, 이거 되게 유명한 여기서 아, 카스테라 인절미야. 예, 감사합니다. 반갑다. 예, 아, 야, 말로만 듣네. 아, 근데 저 혼날 것 같아요. 왜? 뭐 사고 쳤어, 얘? 또 오자마자? 네. 아니에요, 형님. 김치... 그럼. 사고 안 쳤어요? 김치전을 어. 좀 태워가지고. 태웠다고? 네, 그... 제가 한번 갖고 올게요. 갖고 태운 걸 뭐하러 가져와? 아니요, 근데 그게 수습은 했어요. 형한테 혼날까 봐 숨겨놨어요. 여기 김치 밀가루만 좀 다 해놨는데. 진짜? 봐봐. 야,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그쵸? 그래. 봐봐. 나와. 야, 이거. 봐봐. 잘한 거야.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먹어봐. 반동은 들어갔어. 어? 몇 가지 이렇게 도왔어? 네, 이거 꼬맹이가 다 반죽하는데 제가 태워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야, 김치찌개를 네가 했어? 네. 아우. 봐봐, 봐봐. 이게 또 옆으로 보고 배웠네. 그럼요, 형님.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형님. 오, 진짜? 오.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때요? 괜찮죠? 나 돼지 냄새 많이 나네. 예? 돼지 냄새가. 그럼 어떻게 해요? 된장 넣어야 돼? 된장을 넣었어야지. 빨리 넣어. 된장 넣어야지. 야, 잠깐. 된장. 된장.
된장, 야, 된장. 된장하고 네. 아. 저기 설탕 살짝 넣어. 설탕이요? 어, 설탕. 아, 설탕. 야, 근데 맛있긴 해. 그죠, 괜찮죠, 이게. 돼지 냄새가 많이 나서 그렇지, 맛있긴 해. 아, 진짜로. 봐봐, 너, 봐봐. 이 정도? 됐어, 어, 어. 이 정도? 어, 어, 어. 이 양반. 됐어, 어, 어. 어, 설탕, 설탕. 넣어봐. 얼마큼 넣을까요? 양을. 네. 손에다 이렇게 얼마나 들어? 네 손에다가 참 이게 이거 은근히 웃기네. 해서 어 그렇지. 이만큼요? 어 더 좀만 더. 더요? 어 해라. 어 넣어봐 일단. 어, 됐어. 와 미쳤다. 저 이런 다음에. 여기다? 형, 네. 형의 완성 위주로 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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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뿌리는 거죠? 어. 와 자 프라이도 깨지 또 소세지도 깨지 아 이런 모든 음식의 완성은 깨 완성은 깨야 네 여기도 형 여기도 또 하고 김치전인데요? 여 김치전도 김치전이 깨야 그냥 다 깨야 진짜? 아~ 와 찌개 어우 야, 냄새가. 와. 어머, 밥은 또 누가 했냐? 밥은 제가 했습니다, 이게. 진짜? 찹쌀 섞었습니다. 나 밥 진짜 맛있는데? 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였던 것 같아. 와, 찌개! 완전! 완전! 와, 진짜 맛있다. 맛있게? 네. 와. 아, 근데 김치찌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어? 희원이가 제대로 배웠다, 김치찌개를 이제. 아니에요. 선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 네가 다 했지 뭐. 야 김치찌개 예술인데 완전히. 아이고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게. 맛있죠. 야 그럼 명절 때 막 엄청 많이 모이고 맛있어? 이거 좀 잡아봐 이 밑에 여기 잡아줘 봐봐 당분간 먹지 마 야, 그럼 명절 때만 엄청 많이 먹는 거 맛있는데? 그치? 혜인은 오른쪽 입술 끝에 깨가 묻어도 이쁘다 네가 올해 27이냐? 아니요 34이요 35대요 내년에 동안이에요 동안 정말 동안이고 미소녀 되게 순수하고 약간 좀 딱 그 제목도 잘 썼어 그 밥 잘 사주는 어? 예쁜 어 예쁜 누나에서 다 밥 사주게 생겼어 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촬영, 예, 아무래도 저, 그게 되게 저한테 감사한 작품이어서 또 많이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자전거 타는 장면 되게 기억에 남고 자전거 예, 자전거 형 그 자전거 장면이요 아 정말 묘한 느낌이 있어요 아 혜인이가 했던 예, 혼자서 연기했던 왔다리 갔다리 얘기하는데 저게 지금 어 꼬시는 거냐 약간 좀 맞아요. 뭔가 되게 연출이 되게 말은 안 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앞에 있고
그래서 딱 야 저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되게 짜릿짜릿하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 그럼요. 어 진짜? 네. 어 그냥 사람 이제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초반엔 설레고 막 알아갈 때 막 그런 감정이죠. 썸 타고 막 이럴 때. 카메라 앞에서 맨 처음 딱 연기할 때는 어땠냐? 처음 데뷔작? 그러니까 처음 데뷔작도 있겠고 네. 완전 첫 커트. 무슨 바에서 이렇게 와인 먹는 씬이었는데 어. 왜 사람이 로봇가 된 거예요. 바보가 돼가지고 먹고 내려놔야 되는데 먹고 이러고서 대화하는 거예요. 들고 여기 굳어버린 거죠. 내려놓으면 또 여기 한번 내려면 못 집는 거예요. 손이 안 가더라고. 아 이게 굳어가지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 한번 이렇게 그 지적을 받으니까 더 먹으는구나. 네, 더 무너가지고. 네, 더 무너져서 그 연습해놨던 대사도 안 되고. 그리고 그때는 막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를 이렇게 잡아먹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하나 못하나.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시험 때 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명희는 되게 긍정적이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저요? 저는 좋았어요. 그래 명희는 약간 그런. 완전히 첫 커트 찍는 날. 저는 좋았어요. 너는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첫 커트가 뭔데? 완전 태어나서 첫 커트. 형이랑 좀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인권 영화였고 30분짜리 영화여서 스태프분들이 좀 막 엄청 많지 않고 소소한 느낌. 너무 좋았어요, 저. 아, 그래 좋았어? 네. 그 기억, 그 기억과 그 처음에 섰던 그 설렘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해. 형은 첫 커트가 뭐예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나실런지. 나는 저거였어. 80년도에 보면 뮤직비디오가 유행했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거의 얼굴에 썩지 않았으니까. 형 엄청 잘생겼다 얘나. 진짜로. 저 봤어요. 젊었을 때 사실. 가수, 모 가수의 상대역이었어. 그래가지고 저 무슨 호텔 로비에서 미소를 싹 짓는 거야. 미소 살짝 짓고 바라보세요. 액션 했는데 뭐 떨렸어요? 이거 형 떨려가지고 한 열 번 넘게 NG를 했어요. 그때. 감독이 조간댁 바꿔! 바뀌었어요? 바로 바뀌었어. 이게 내 인생의 첫 커트네. 뭐 내 인생의 첫 커트. 근데 잘렸다. 그게 남았어야 되는데. 저 예전에 그 더 신인 때 이제 사극 하는데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척추뼈와 금 갔는데 그걸 숨기고 그냥 했어요. 아이고. 제가 말하면은 캐스팅 바뀔까 봐. 그래 참 그래. 그래서. 참고 그냥. 왜냐면 그게 이제 촬영 막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연습하는. 그래서 이제 다쳤으면 제 대신 따낼까 봐. 그럴까 봐. 맞아. 혜인이가 보면 참. 저쪽에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절실함이 중요한 것 같아.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제일 중요하지. 맞아. 이게 딱 조심해서 해야 돼. 내가 멋있게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 이거 시작부터 끝까지 안 다쳐야 되는다. 그냥 무조건 맞아요. 안 다쳐야 돼. 다치면. 이야. 야,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아짜. 네. 야, 차돌박이. 야. 아, 예술이다. 와, 장난 아니다. 아, 미쳤다. 야, 이거 어쩔 거야. 아. 자, 정혜인의 된장국, 차돌박이 된장국부터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어디 보자. 오, 담백하니. 와.
오 와우. 네. 완전 맛있지요. 네. 야, 이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네. 아, 다행이다. 아, 정말 맛있어. 이게 아까 우리가 받아온 된장으로 한 거잖아. 네, 간장도 조금 넣고요. 여기서 받아온 간장. 일단 여기 된장이 맛있으니까 비교 안 부려도. 이게 고추장 불고기를 먹어봐. 그 통으로 가져가 그냥. 그 드신지 먹어. 어우, 진짜 고추장 이거 양념 너무 와우. 괜찮아? 응. 이게 고추장 불고기를 이 김에다 싸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나 이걸 추천한다. 냄새가. 와. 조합 좋지? 네. 완전 좋지? 된장 기름의 냄새가 냄새가 막 쏙 온다. 대박이다. 김치 완전 맛있어. 네. 아, 제가 근데 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너도 재래식이야, 보면. 입맛이 그냥 되게 한국적이야. 한국 제일 좋아하고. 근데 비주얼은 나처럼 얘가 되게 도시적이거든. 근데 비주얼은 나처럼 얘가 되게 도시적이거든. 그러니까요. 어, 근데 너 왜 웃어? 어? 너 왜 웃어? 너 왜 웃어? 뭐 너만 도시적인 줄 알았어? 얘 봐라. 아, 진짜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여기 홍남국을 좀 살짝 넣어. 와, 와. 너 원래 많이 먹지?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연기자 때문에 유지하고 운동하는 거지? 네. 양이 많은데 참는 거예요. 이거나 고사리 무침 먹어. 애인이가 아주 행복해하는구만.